9월 9일 오늘 강현중, 임혜란 두 분의 노동열사를 추모하며 열사의 생애를 되돌아보겠습니다. 먼저 강현중 열사입니다. 오늘로서 32주기를 맞습니다. 열사의 양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열사는 1987년 3월 초순경 인천 서구 경동산업에 재입사하여 일하면서 디딤돌이라는 노동자 친목 모임의 회장으로 활동합니다. 1987년 노동자 대투쟁 국면에서 8월 17일부터 30일까지 2주간에 걸쳐 사측의 노동법을 무시한 해고와 부서이동, 일방적인 단체협약 체계 관행에 항의하여 완강한 파업투쟁을 전개합니다. 사측은 경찰을 동원하여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8명을 구속하고 500여 명을 일방적으로 해고합니다. 해고자들은 1989년 8월 31일부터 부당한 징계 철회를 요구하며 농성에 돌입합니다. 사측은 농성자들의 대화 요구를 거부하고 매일같이 구사대 200여 명을 동원하여 폭력을 자행하고 해고자들의 가족까지 짓밟습니다. 해고자 3명이 부평에서 연행당한 상황에서 9월 4일 3시경 사측은 경찰과 200여 명의 구사대를 동원 노동자들을 강제 해산시키고자 했습니다. 공권력과 구사대는 계속 농성자들을 몰아세웠고 열사와 김종아 동지 등 3명은 함께 본관 3층 징계 사건의 주모자인 이사실에 들어가 마지막 담판을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징계를 받지 않으면 구속시켜버리겠다는 뻔뻔한 대답에 동지들은 신나를 뿌린 뒤 경동의 동료들은 사워 이깁니다. 노동자는 승리합니다. 라고 절규하며 할복 분신합니다. 한강 성심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열사는 9월 9일 오후 3시 반경 운명합니다. 임혜란 열사입니다. 오늘로써 28주기를 맞습니다. 양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열사는 고려대 기독학생회 동아리 활동을 시작하면서 이 땅의 사회적 모순에 대하여 인식하게 됩니다. 노동운동을 하기 위해 1988년 학교를 중퇴한 이후 인천 링크 시스템에 입사합니다. 1989년에는 보다 적극적인 노동운동을 하기 위해 구로일공단에 소재하고 있는 대한트랜스에 입사하여 노동조합 결성을 주도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노동쟁의와 관련하여 부당해고와 업무방해를 하였다는 혐의로 6개월간의 옥고를 치릅니다. 열사는 출소에 이어 인천 지역 노동자들을 위한 문화공간 제공 및 기독교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설립된 인천 노동선교문화원 창립에 참여합니다. 문화원 남방울 산악회 간사로 활동하던 중 백혈병으로 1992년 9월부터 투병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1년여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1993년 9월 9일 28세의 나이로 운명합니다. 강현중, 임혜란 두 분의 노동열사를 추모합니다.